안녕하세요. 언박싱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신작 일하기엔 살짝 단물 빠져버린 갤럭시 S24 울트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상 스마트폰은 누구보다 빠르게 리뷰하는 것이 조회수 떡상의 핵심이고, 조회수 떡상은 곧 실버 버튼을 언박싱하게 될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데, 16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3만원짜리 강화유리에 밀려 언박싱이 늦어져 버리고 말았고, 덕분에 생존 기간이 연장된 24 울트라를 바라보며 그냥 써버릴까도 살짝 고민해봤지만, 이번에 새로 탑재되었다는 디스플레이 유리가 보호필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그냥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탑재되었다는 디스플레이 유리는 코닝에서 만들었다는 고릴라 아머인데요. 스크래치 내성이 전작보다 좋아졌고 반사방지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전작 23울트라에 탑재된 빅터스2 유리와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게는 234g으로 전작 23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두께를 확인했을 때 렌즈 높이는 비슷하지만 본체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에 카툭튀가 미세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크게 달라졌다고 느꼈던 부분은 역시 디스플레이로, 삼성 플래그십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엣지 디스플레이라는 혁신은 10년간의 긴 여정 끝에 미련의 흔적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반사방지라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함으로써 앞으로의 많은 스마트폰에서 반사방지를 경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기존의 크롬 도금 처리된 유광 프레임에서 무광 티타늄으로 변경되었다는 부분인데요. 경도는 4번이었습니다. 4번에서 미세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5번에서 조금 더 깊게 생기는 모습은 전작과 비교했을 때 같은 경도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경도에서는 티타늄 프레임이 더 잘 버텨주었고, 매트한 표면으로 인해 스크래치 내성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는데요. 같은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한 아이폰 15 프로와 비교했을 때 스크래치 내성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지만, 칼로 긁어봤을 때 표면이 파이는 모습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건 이름만 같은 티타늄일 뿐 다른 소재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것만으로 무엇이 더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매끈한 느낌의 아이폰 티타늄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친 표면의 갤럭시 티타늄은 경도 테스터를 연마하기에 더욱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 밝기는 2600니트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원하는 최대 밝기를 확인하기 위해 더 밝기 기능을 켜준 상태로 밝기를 확인해보면 최대 900니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도 센서에 빛을 비추더라도 밝기는 상승하지 않는데요. 최대 밝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더 밝기 기능이 아닌 밝기 최적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 상태에서 강한 빛을 조도 센서로 가져다 댔을 때 약 1500니트, 좁은 면적에서 2600니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조금 더 좁은 면적에서는 스펙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4울트라는 스냅드래곤 3세대 칩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CPU 성능 측정의 지표라는 기벤치를 이용해서 확인했을 때 전작보다 확실히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스마트폰이 과부하된 상태에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임 유지력을 보여주는데, 최대 온도가 전작보다 1에서 2도가량 상승한 모습은 한계 온도를 더 높여주면서 성능 유지력을 더욱 향상시키게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만큼 충전 속도도 더욱 빨라지지 않았을까 기대했지만, 5에서 95% 충전 구간을 확인했을 때 같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충전 완료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났고, 발열도 전작보다 더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빠른 속도로 충전되는 구간인 70%까지 용량에서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후 20W로 충전되는 구간에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던 전작에 비해 온도가 더 상승하고 40도에 도달하면서 출력 제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은 출력대보다 온도가 더 높게 상승하는 20W 출력은 같은 시간대에 비교된 테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탑재된 스냅드래곤 칩셋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전작이 더 안정적으로 충전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충전하는 경우 38도에 도달하며 15W로 낮아지는 모습은 전작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며 체감될 정도의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역시 디스플레이 유리였는데요. 이번에 새로 탑재되었다는 코닝의 고릴라 아머 글라스를 통해 반사방지와 함께 스크래치 내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경도를 확인해보니 6번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7번에서 조금 더 깊게 생기는 모습으로 23 울트라에 사용되었던 빅터스2와 같은 수준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모습은 외관상으로 큰 차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었지만 유리가 긁히는 소리로 스크래치 내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도 8번으로 긁어봤을 때 유리가 파이는 모습에서도 24 울트라가 더 잘 버텨주는 것을 통해 전작보다 스크래치 내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경도 8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던 24 울트라 유리가 어째서인지 더 낮은 경도에서 파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9번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걸 보면 스크래치 내성 자체는 애플 세라믹 실드보다 높은 것 같은데 강한 힘으로 파이는 것에 대한 내성은 다른 유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에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라 바로 실행해봤습니다. 표면이 갈려나가는 다른 유리들에 비해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24 울트라를 통해 코닝의 고릴라 아머는 기존 유리와 제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스크래치 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도에서 파이는 모습을 보여주던 이유가 높은 경도로 만들어진 유리가 집중된 능력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렌즈는 6번입니다. 물론 S펜도 확인해봐야겠죠? S펜은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재로 만들어지고 경도는 3번입니다. 다음은 파손 테스트. 스크래치 내성이 좋아졌다는 건 유리가 더 단단해졌다는 의미, 더 단단해졌다는 건 더 약한 힘에서 파손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어느 정도 힘에서 파손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니 더 약해졌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작과 큰 차이가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모서리 부분도 전작과 큰 차이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미세하게 곤면 처리된 엣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후면 유리를 확인했을 때 디스플레이보다 더욱 튼튼하다는 것을 통해 보호필름만 필요 없다고 했지 케이스 필요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렌즈 부분을 확인했을 때 파손이 되기 쉬운 상단 렌즈 유리를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23 울트라에서 가장 튼튼했던 상단 부분이 24 울트라의 나머지 부분과 비슷했고 전반적으로 2배 이상 튼튼해졌다는 점과 스크래치 내성은 비슷했던 걸 보면 어쩌면 코닝의 유리 강화 기술이 더 좋아진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 강화 기술은 더 좋아졌지만 스크래치 내성이 높아진 디스플레이 유리는 단단해진 만큼 유리의 탄성이 떨어지게 되어서인지 몽키로 다양하게 확인해본 결과 비슷한 수치에서 파손되었음에도 유리의 약한 부분으로 인한 크랙의 신장은 상대적으로 잘 막아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는 있습니다. 사라는 있다는 건 수리는 가능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하지만 지난 23 울트라를 리뷰하고 난 뒤 수리비가 스마트폰보다 비싸지는 기적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다시 살릴 생각이 없다는 마음으로 분해하다 보면 더 이상 언박싱에 대한 중압감은 없기 때문에 3월에 출시할 궁금하기 갤럭시 워치 스트랩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품을 분해한 뒤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디스플레이 뒷면 지문인식 센서가 전작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문을 인식하는 부분이 전작보다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지문인식 테스트를 깜빡했다는 것이 생각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단 부분의 렌즈 유리는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가루가 되어버린 렌즈 파편으로 인해 더 이상 자세히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디스플레이 유리를 확인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코닝의 상징이라 느껴졌던 0.48mm의 유리 두께가 미세하게 더 두꺼워졌는데요. 스크래치 내성을 높이면서 발생하는 강도 저하를 더 두껍게 만듦으로써 보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금 더 자세히 확인했을 때 이전 유리에 비해 강화층으로 보이는 경계선이 두꺼워진 모습과 유리의 상단 부분에 얇은 층이 존재하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에 비해 빛반사가 덜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유리를 갈았을 때의 모습과 함께 비교해보니 빛이 반사되는 부분의 경계선을 통해 상단 부분의 얇은 층에는 유리 자체의 반사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유리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강화층으로 보이는 부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자세히 비교해보기 위해 23 울트라를 함께 분해해준 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봤는데요. 메인보드 크기는 전작보다 줄어들었고, 카메라 렌즈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가장 하단 부분의 망원 렌즈는 5배로 변경되며 더 작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작보다 더 크게 변경된 베이퍼 챔버는 두께 자체도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불을 붙여봤을 때 열을 빠르게 분산시킨다기보단 열을 흡수해서 머금는다는 느낌이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자세히 확인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박싱 도중 내부 스피커망이 찌그러져 보인다는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외관상으로 봤을 땐 딱히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 스피커망을 분리해서 확인해보니 보는 각도에 따라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었는데, 문득 궁금하다는 생각에 유심을 찔러봤을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구멍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바꿀 필요 없어 보였던 스피커 홀을 굳이 일자로 변경해서 욕먹고 있는 건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스피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내부를 열어서 확인해봤는데요. 내부에는 실링 처리가 잘 되어 있어 구멍이 생기더라도 방수 성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관통되더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던 전작에 비해 조금 더 자유로워진 유심핀으로 인해 스피커 내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심핀을 찔러놓고 휘적거리는 걸 즐기는 분들은 구매를 고려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 개인적으로 이번 스피커망 이슈보다는 이 흰색 알갱이의 정체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 프레임은 검정 프린팅을 추가함으로써 멋스러움이 증가되었고, 모든 부분이 제거된 프레임의 무게는 놀랍도록 전작과 동일했는데요. 이번에 티타늄 프레임으로 변경되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내부 프레임과 외부 프레임이 일부 연결되어 있던 전작에 비해 티타늄으로 변경되며 완전히 구분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프레임은 다른 물질을 통해 서로 합쳐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경도는 3번이었습니다. 칼로 긁어봤을 때 티타늄과 내부 알루미늄을 합체시켜준 친구는 어쩐지 플라스틱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불을 붙여봤을 때 불에 쉽게 타지 않았고 잘 녹아내리지 않는 걸 보니 어쩌면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소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갤럭시 S24 울트라에 탑재된 고릴라 아머는 스크래치 내성이 전작보다 높아진 만큼 약해지는 유리를 두껍게 만들면서 보완했고, 낮은 경도에서 유리가 파이는 모습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느껴졌지만, 아스팔트에 갈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유리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이고, 반사방지 코팅 처리가 된 것이 아닌 반사방지 기능이 들어간 굉장히 신기한 유리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반사방지 코팅이 벗겨질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이번 디스플레이 유리를 통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갤럭시 S25 울트라에 탑재될 고릴라 아머 플러스는 과연 어떻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